안녕하세요. 명품 따라잡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가공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만들 옷이요. 오늘 만들 옷은 흔히 플랫칼라의 오버핏 플랫칼라. 근데 허리에다가 끈을 하나 넣었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명품이에요. 자, 디테일하게 보면은 카라가 플랫, 원래 지금 여기는 셔츠 칼라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셔츠 칼라는 근래 많이 해가지고 플랫 칼라로 바꿨어요. 그게 더 만들기도 쉽고 보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플랫 칼라로 바꿨고요. 앞에 부분에 단작 들어가는 거 요즘 많이 했죠? 단작 들어가는 부분 있고 가슴 라인을 한번 이렇게 끊었어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드롭되는 데까지 가슴 라인을 라운드로 끊었고요. 허리에다가는 위하고 아래랑 연결시켜 주시면서 7cm 정도로 띠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끈으로 넣어서 이렇게 당길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끈이 움직이지 않도록 위아래로 한 2cm 정도 간격으로 스티치를 쭉 박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은 보시면 뒷부분은 밴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똑같이 일자로 했어요. 밴드 넓이를 이 정도 넓은 밴드를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앞판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뒤도 해가지고 끈으로 당겨 입으실 수 있도록 허리 라인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요. 주머니는 이런 디테일은 아웃포켓 디테일인데 장식적인 거기 때문에 사용도가 약해요. 그래서 저희는 옆 주머니를 하나 넣었고요. 뒷부분에 보면 뒷부분도 목을 조금 파면서 플랫 칼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요크를 하나 끊었고요. 자, 그 다음 스커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스커트 부분도 끈으로 당기면 묶어질 거예요. 그런데 스커트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절개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스커트를 먼저 만들고 절개를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서 총 앞판이 하나, 둘, 셋 쪽으로 나오게끔 됐고 뒷부분도 셋 쪽으로 돼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언바란스로 안 하고 저희는 똑바로 해서 종아리 기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소매는 그냥 드롭되는 소매로 해서 통이 넓게끔 만들어서 편하게끔 아주 편안한 옷을 만들었어요. 요렇게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디자인을 딱 설명을 드리니까 아, 이제는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오늘 만들어 볼 명품은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이 옷을 저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한테 요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학생이 만들었어요. 한 3-4시간 걸린 것 같아요. 3-4시간에 걸려서 가공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또 초보자가 만들기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디자인은 쉬워요. 이 디자인은 쉬워요. 뭐 그렇게 봐봐요, 우리. 자, 근데 뭐 카라를 못 만들어요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기는 모르지만 카라 달고 단장 만들고 뭐 위아래 상체하고 여기 허리 밴드 부분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위에다 띠 하나 때려서 구멍 뚫어 주어가지고 끈 하나만 넣어주면 되고 없잖아요. 쉬워요. 지퍼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훅 넣으면 돼요. 이거 끈 풀면은 넉넉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패턴은 좀 어려워 보이죠, 좀. 패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런데 립바의 장점이 뭐냐면은 어려운 패턴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쉽게 제가 패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또 이제 패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이제 채널 돌리고 끄는 분들 계시죠? 끄지 마시고요. 무료 패턴 받아가세요. 밑에다가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옷 무료 패턴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는 뭐 린넨이라든지 폴리라든지 면이라든지 뭐 어떤 원단, 좀 얇은 원단으로만 하면 굉장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 건데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된 패턴을 뜰 때는 먼저 윗부분, 뒷부분 먼저 떠볼게요. 자, 뒷부분 먼저 뜨는데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기장을 놓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장은 밑에 기장까지 정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밑에까지 기장을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허리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자 등길이 부분이죠. 자, 원형 패턴을 제가 오늘도 566 내추럴 패턴으로 내추럴 사이즈로 한번 떠볼게요. 자, 뒷목 점서부터 내가 허리까지 입잖아요. 너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뜬다고 치면 패턴 자체가 너무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8인치. 자, 여기서부터 뒷목 점서부터 우리 허리 여기 끊어지는 데를 얼마? 18인치 46cm. 18인치 46cm를 허리서부터 기장으로 체크. 뒷판 원형을 가지고 뒷목 점과 여기를 맞춰서 카피. 오늘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거예요. 다음에 늑바가 뭐를 할지. 그죠? 자, 이제 카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깨를 한번 나갈게요. 어깨가 드롭된대요. 자, 드롭되는데 우리 그냥 오던 어깨로 바로 가면 편하지가 않아요. 오던 어깨로 가면. 자, 오던 어깨에서 끝부분에서 1cm 정도 올려주고, 끝부분에서 1cm 올려주고, 이 목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원형을 카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깨 끝에서 1cm를 올라가서 목점과 같이 쭉 연장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연장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어깨에서 우리가 한 12cm 정도, 한 11cm 정도, 11cm 정도 살포시 가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죠?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나갈 건데, 우리가 원형에서 좀 넉넉하게 8cm 정도 나갈 거예요. 8cm 정도. 원형에서 넉넉하게끔 8cm, 품 넉넉하게끔 8cm 정도 나갔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품 나갔어요. 그러면 나간 거에 반을 내릴 것이냐, 다 내릴 것이냐, 어떨 때. 어깨가 드럽됐다, 나간 거에 다 내려라. 원래 어깨가 여기였으면 8cm 다 내리면 돼요. 어깨 8cm 나갔다, 8cm. 자, 8cm 나갔어요. 그 다음에 8cm 내리세요. 한 8cm 좀 많다라고 하신 분들, 너무 크신 분 있죠? 사이즈가 큰 분들은 다 나가지는 마시고요. 나간 거에 한 8cm 나갔으면은 한 1, 2cm 정도 빼주세요. 그러니까 기본 원형인 사람들은 566 뭐 이렇게 하는 괜찮은데, 뭐 99 이상 되면은 진동이 너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 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간 거에 그런 분들은 1, 2cm 정도 좀 올려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깨와 얘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연결할 게 없어요. 연결 직선이야. 거진 직선으로 돼 있죠. 자, 이럴 때는 어깨 끝부분에서 어깨 끝에서 1cm 정도 내리고 복자를 써서 휘어주시고 직각을 맞춰서 다시 그려주고 암홀자로 다시 얘랑 연결. 자, 요 선은 없어지는 선. 자, 목도 조금 요즘 여름인데 카라가 너무 붙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한 1cm 정도, 밑으로 1cm 정도 팔게요. 자, 이렇게 판 다음 목을 좀 더 여유롭게끔 할 수 있도록 좀 목을 팔게요. 자, 뒷판은 당연히 골씨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뒷판에 요크가로 휘어진 요크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요크를 하나 내려볼게요. 자, 뒷요크는 18cm, 7인치 18cm를 놓고 직각을 딱 그려주고, 요 사진을 보니까 끝부분에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려줬어요. 이렇게 요크가 끊어져 있네요. 자, 나치 표시 위아래 만날 때는 나치 표시 하나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골실 해서 절개를 놓으면 끝.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조금 있다가 허리에 이렇게 밴드를 넣을 건데, 얘를 얼마로 넣을 거냐면, 얘가 지금 보통 한 7cm 정도 놨어요. 그러면은 7cm가 3.5, 3.5잖아요. 그럼 3.5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여기 부분. 여기 선 하나만 이렇게, 여기가 완성 아니에요. 여기가 완성인데, 여기는 선 하나 해가지고 위에다가 띠를 하나 박을 수 있도록 선, 띠선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이 끝났어요. 앞판도 쉽게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앞판도, 앞판을 뜰 때도 뜬 뒷판을 놔두고 위에다가 딱 놓고, 밑에 부분에는 좀 한 2cm 정도 길게, 앞판이 2cm 정도 길게
뒷판보다 길게, 뒷판보다 좀 길게 놔주세요. 그 다음에 중심을 딱 맞춰주세요. 앞판에 요즘에 제가 단자 있잖아요. 골시를 된 단자들 몇번 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놨어요. 그럼 뒷판이 싹 비칠 거예요. 자, 비치는 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치는 대로 그려주세요. 자, 옆선 요 끝부분도 비쳐요. 요거 꼭 어깨 앞에 부분에 다트. 판에 보면 여기가 허리선이죠. 여기가 허리선. 원형 카피할 때 여기가 허리선이에요. 허리선, 여기도 허리선 카피. 허리선 카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판 원형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허리에다 맞춰서 카피. 우리가 뒷판 원형보다 앞판은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2cm가 더 커야 돼요. 자, 2cm 크게 놓으신 다음에 뒷판이랑 지금 여기에 1cm 우리가 목을 팔게요. 일단 목을 팠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뒷선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뒷선이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뒷선이랑만 평행하게끔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뒷선이랑 평행하게끔만 딱 그려주신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체크. 어깨서부터 체크할 때 11cm. 자, 여기서부터 1인치 12cm 체크, 11cm 체크. 이렇게. 자, 끝부분에 1cm 내렸어요. 그죠? 1cm 내린 데다가 다시 곡재를 써서 카피. 됐어요. 자, 직각 맞춰주시고요. 암홀자로 다시 2cm 올린 데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면 돼요. 앞판도 절개 단작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한 1cm 정도 파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앞판도 7인치 18cm 정도로 끊을게요. 딱 이렇게 끊으신 다음에 얘도 직선으로 가다 이렇게 휘어줄 거예요. 휘어지는 각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끔 휘어주시면 돼요. 쉬는 게 싫어요. 그러면 직선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놓았어요. 자, 그런데 앞판이랑 뒷판이랑 2cm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유장이 9반 정도 돼요. 그러면은 거진 여기 10 정도 돼서 여기 부분은 요 절개되는 부분이랑 여기 맞춰서 절개되는 부분이랑 맞춰서 2cm를 이렇게 단피를 시킬 거예요. 여기를 조금 더 찝어줄 거예요. 여기 절개되는 라인에는 MP를 시킬 수가 있어요. MP라는 건 뭐냐면 찝어서 종이를 붙여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트를 잡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끝났어요. 앞판에 단작을 들어갈 건데 단작 넓이는 보통 3cm 정도, 1.5 정도, 1.5 정도 이렇게 해서 단작 표시. 이것은 단작이라고 해요. 앞판도 골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앞판도 끝났어요. 와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여기 부분에 또 여기도 이렇게 7cm 정도 띠 표시까지 딱 해놨어요. 앞판도 이렇게 뜨면 끝. 자, 그럼 소매 한번 떠볼까요? 자, 몸판은 이렇게 자르는 거 한번 앞판 자르는 것만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자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자르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두고 자르신 다음에 MP를 시킬게요. 이 종이를 MP 찝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찝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테이프나 풀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났더니 사선이 이렇게 심해지잖아요. 층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끝점과 여기 끝점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잘라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밑에 기장도 마치고.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앞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앞판이 돼요. 뒷판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소매를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소매를 한번 뜰 때는 이렇게 종이를 하나 반을 딱 접어주면서 윗부분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펼쳐주신 다음에 중심선을 카피. 자, 십자가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산은 5cm, 2인치 정도로 체크를 먼저 하나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뒷판을 여기 끝부분, 요선이나 여기를 어깨랑 만나게끔 해놓으신 다음에 카피를 이렇게 해줄게요. 자,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어깨선이나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시면은 어깨도 카피, 이렇게 맞춰주시고 카피. 이쪽이 앞.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정도 위치를 체크 한번 할게요. 여기서부터 7cm 위치 체크했더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9cm 정도 체크 한 번만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9cm 한번 체크를 딱 했더니 여기가 됐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9cm 체크한 애랑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요선과 만나게끔 이렇게 다시 그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얼마 9cm를 나가서 체크 했더니 여기가 됐어요. 자, 여기, 자, 마찬가지로 뒷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어서 다시 그려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소매 기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장은 12c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cm 정도. 12cm 정도를 딱 체크해서 소매통과 이렇게, 이렇게 소매통이 넓어요. 이렇게 놓고 약간 살짝 안으로 살짝 한 1cm 정도만 안으로 밑에 통이 좀 좁게끔만 체크를 했어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어깨선, 여기가 앞판, 여기가 뒷판. 이렇게 뜨면 소매도 끝.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플랫 컬러도 제가 설명 많이 드렸는데 설명 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플랫 컬러를 뜰 때는 이제는 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자, 집가 표시 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가고 뒷목 3, 4, 1, 8cm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 4, 반 여기까지 가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정도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체크, 직각 맞춰서 그려주면서 오다가 휘어질 건데, 이번에는 암홀자보다는 복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 그리고 여기는 어깨에 뒤골치가 됐어요. 요게 카라예요. 와우! 설명 많이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이해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허리띠는 7cm로 해가지고 쭉 여기 자기 허리 둘레, 이 둘레만큼 체크해가지고 띠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커트 부분 되는데, 스커트 부분도 굉장히 쉬워요. 자, 스커트 부분도 기장을 먼저 정할 건데요. 스커트 위에 부분에 18인치 46cm였으니까 밑에를 자기가 원하는 기장이 있을 거야. 내가 종아리까지 갈 건지, 허벅지까지 갈 건지, 바닥까지 갈 건지, 길게 정할 건지, 자, 이렇게 정했어요. 자, 정한 다음에, 자, 했더니, 나는 80cm 정도를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긴 듯해서 좀 묶으면 이렇게 딸려갈 수 있기 때문에 80cm를 먼저 기장을 정하세요. 자, 스커트 뜨는 부분 잘 보세요. 아주 쉬우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딱 놓았어요. 자, 이렇게 기장을 먼저 딱 스커트 기장을 놨어요. 앞판 뒷판 동일해요. 스커트 앞판 뒷판 똑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상의도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의 넓이를 체크했더니 31cm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복자를 써서 똑바로 우리 기장을 정했어요. 복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오다가
그려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31cm를 맞추세요. 여기를. 31cm 이렇게 자로 맞췄어요. 그럼 여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봐요. 직각을 맞춰서 쭉 그려요. 쭉 그려요. 자, 그 그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렸어요. 요 통이 불씨로 해가지고 요 통이 내가 만들려는 원단 통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들려는 통이 만약에 58인치예요. 그러면은 반을 접으면은 29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들려는 원단이 54인치예요. 그럼 반을 접으면은 27인치, 그죠? 27인치 정도가 나오는 거죠. 27인치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24. 여기까지 원단이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원단이 나오는데 이만큼이 이렇게 갔어요. 그럼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지금 내가 임의를 하나 정해서 놓은 거예요. 하나를 일단. 그래서 직각을 맞춰서 쭉 그렸던 여기가 됐는데 좀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가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곡을 조금 더 휘어줘야 돼요. A였을 때 여기 A잖아요. B였을 때는 자 조금 휘었으면 직각을 맞추면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총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원하는 총까지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자 A를 놨는데 A를 직각으로 해서 쭉 왔는데 내가 통을 넓혀줬어. A에서부터 그냥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A에서 넓히지는 아니고 이 곡을 B로 만들어서 이 곡을 더 휘어서 그렇게 해서 직각을 맞춰서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32cm 정도를 놨어요. 32인치 여기도 32인치를 놓고 자 32인치를 놓고 직각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을 맞춰주시는데 32인치를 놓고 여기서부터 1cm에서 2cm 정도 원단이 잘 늘어난다 1cm 정도 쳐주세요. 비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쳐줘요. 1cm 정도만 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을 이렇게만 시켜주시면 스커트는 끝. 자 그런데 우리가 원단이 57인치 여기까지 가는데 이만큼이 남잖아요. 원단 폭은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이만큼이 남으니까 아깝잖아.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A에서 D, 네, B 조금 더 휘어주는 거야. 여기를 조금 더 휘어주고 다시 직각을 맞춰볼게요. 직각을 맞췄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더니 비슷하게 시접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절개를 하나 원단 폭이 조금 더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접어서 이 끝이랑 이렇게 맞춰주세요. 얘도 끝이랑 이렇게 살짝 맞춰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맞힌 다음에 그럼 여기 선이 들어가잖아요. 요 선을 반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이제 반을 접은 선에서 요쪽으로 5cm 정도를 카피 요런 식으로 자 앞에 골치니까 앞에 하나 양쪽으로 절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 절개를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절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낯지 표시들을 꼭 넣어주세요. 중간에다가 낯지 표시를 꼭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얘는 앞판 뒷판 공용으로 쓸 거예요. 골시로 여러분 똑같이 쓴 다음에 위에 부분에다가 3.5cm 정도 이렇게 해서 띠를 댈 거예요. 옷을 다 만든 다음에 띠를 이렇게 댄 다음에 구멍을 하나 뚫어주시면 돼요. 스커트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를만 합치고 띠를 위에다가만 박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끈은 접어서 쭉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시중에 파는 끈 같은 거 신발끈 약간 굵은 거를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도 퍼펙트하게끔 완벽하게끔 패턴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다시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뜨시면 되고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밑에 무료로 주는 패턴 받아가지고 비교하면서 한번 떠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패턴도 생각보다 옷이 막 디테일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림바 왜 만드는 영상을 자꾸만 안 올려주세요? 저는 초보란 말이에요. 제가 만드는 영상을 다 일일이 만들 수 없어서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림바가 만들어드립니다. 제가 초창기 때 했던 그거를 가지고 와서 어떤 분이 원하는 디자인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리면서 그분하고 같이 옷 입고 사진도 찍고 이런 컨셉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더 장인이 직접 만드는 과정을 풀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지만 그런 영상을 미리 남들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지금 한 3개가 준비가 돼 있는데 여름에 막 입을 수 있는 옷, 좀 어딘가 갇혀 입고 나갈 수 있는 옷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해놔야지 여러분들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